자, 5천만 원짜리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둘이 완전히 성향이 다른 차량인데 가격이 예상치 못하지만 얼추 비슷해요. 이 차 왼쪽 차는 아이오닉 2021년 차인데 오른쪽은 팰리사이드 2022년식이고요. 그리고 둘 다 차값이 올랐어요. 한 대는 덜고 오른 가격을 샀고 한 개는 오른 가격으로 샀고, 물론 오르기 전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지금 오른 가격 추세로 봤는데 둘이 얼추 비슷해요. 지금 이 기존 세팅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 6,800만원에 나오고 펜스이드는 5,600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6,800이면 보조금이 한 1,200에서 1,300 치면은 얼추 비슷한 가격이 돼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가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마침 제 차량 두 대이다 보니 한번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아이오닉은 15,000km 정도 탔고 팰리세이드는 한 4,000km 탔어요. 그렇지만 전 팰리세이드 디젤도 있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팰리세이드도 한 2만km 정도 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하겠는데 반도체 수급은 뭐 아이오닉 살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지금 디젤 가격이 오르면서 디젤 가격도 좀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중형 이하 SUV는 대부분 휘발유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거의 마지막 디젤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세이드는, 그리고 아이오닉은 이제 시작하는 전기차입니다. 둘이 비교해, 간단히 비교해보면 둘이 차축 길이는 비슷해요. 둘이 3m. 아이오닉이 빛대 배터리 때문에 차축 배터리가 되게 차축 길이간 축간 거리가 되게 길다고 해서 나왔어요. 펠리세드급이다 그러면서 광고를 많이 했죠. 막상 이렇게 보면 진짜 비슷해요. 물론 펠리세드가 트렁크가 크고 더 크고 앞에도 엔진 때문에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이오닉은 모터가 한 이쯤에 있나? 있기 때문에 앞에 특히 막 그렇게 추가될 게 없어요. 지금 둘 다 웃긴 게도 4륜이고요. 에이스트랙이 둘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아이오닉은 후륜 기반, 펠리세드는 전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점이 디젤이고 전기고, 마력을 따지면 얘가 훨씬 커요. 300마력 정도 되고 얘는 한 200마력. 자, 타이어 먼저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타이어 얘는 255. 원래는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프에는 245가 들어가요. 245에다가 차 그 폭도, 차 타이어 폭도 45가 아니고 55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산타페 걸 끼워놔서 지금 N라인 휠인데 해서 잠깐 껴놨고요. 둘 다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 하나씩 다른 게 차이 좀 볼게요. 얘는 사이드미러, 디스 사이드미러 들어갔고, 얘는 일반, 그냥 편의,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어요. 디스 사이드미러가 비하고 밤에 노이즈 영상이 좀 있지만 확실히 잘 보여요. 밤에 아예, 이거는 검은색 차일 때는, 이제 차가 검은색 차이면은 특히 밤에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내부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내부 엄청 시원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12인치 이렇게 현대의 최신 트렌드 맞게 들어가 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있음으로써 넓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장점인 아이오닉은 기어,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단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모터 감속기로 그게 계속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단으로 계속 다니는 차입니다. 반면 펠리세이드는 8단이죠. 그리고 둘 다
신기하게도 일렉션 시트가 지원됩니다. 이건가? 일렉션 시트가 이렇게 지원되고, 뒷좌석도? 뒷좌석은 일반 승용차 느낌 나요, 그냥? 딱히 SUV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SUV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죠. 투싼 정도급? 그리고 우리 위에, 뒤에, 리클라이닝 된다는 거. 트렁크도 공간이, 그냥 딱 한 투싼급.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좁지는 않은? 밑에 공간은 아쉽게도 배터리 이런 게 다른 게 차 있어가지고 모터하고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 공간은 트렁크 정도. 풀플랫은 안 돼요. 풀플랫은 안, 다행히 풀플랫은 아쉽게도 안 되고, 차박은 해봤는데 진짜 좀 불편합니다. 차박은 이게 풀플랫이 안 돼서 좀 이렇게 높아서 플라이시 안 되지만 V2L이었어서 여름에든 겨울이든 차 안에 에어컨 틀고 차를 잘 수가 있어요. 그냥 별다른 무시동 히터 이런 거 필요 없이. 아, 유지회관에서는 전기가 훨씬 적게 들어요. 지금 차를 항상 좀 뒤죽박죽 타고 다녀가지고 오늘 특정 거리를 대비해서 가격을 측정할 수도 없고, 저는 집밥을 쓰기 때문에 충전기를 이용 안 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아, 이제 프랜차이즈 간단하게 볼게요. 아, 7인승. 앞에 2개, 중간에 2개, 뒤에 3명. 최초 7인승입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은 훨씬 넓어요. 아이오닉에 비해서. 뭐, 당연한 거죠. SUV인데. 이거 공간도 틈틈이 있어요. 이렇게 따당. 이거 수화기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네요. 이건 여기 제일 뒤끝, 뒤쪽 전자식이라는 거. 요거는 수동이라는 거. 확실히 아이오닉에 비해 뒷좌석은 넓어요. 여기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 얘도 역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리클라이닝 이렇게 되고, 접히기도 하고, 오, 좀 더웠네. 시동을 좀 켜놔야겠네. 오, 좀 더운데. 기존 세대에 비해 간단한 것만 변경점 얘기할게요. 뭐, 여기 12.2인치, 그 액정, 인치 커지고, 여기, 디지털 룸미러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아, 좀 사이드 미러까지 디지털로 해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뒤에 근데 진짜 이게 룸미러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뒷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아무리 턴팅을 해놔도. 진짜 반사되는 서팅 이런 거 해놓으면 못 보는데, 물론 앞에는 그렇게 해놓진 않지만 뒤에 얼굴이 운전사가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공조기 부분, 종이로, 아 종이네, 공조기 부분 액정으로 바뀌었고, 핸들 바뀌었고, 이 차도, 아, 색상, 그리고 브라운 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무드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주위 부분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고, 뒤에는 그대로고, 이거의 장점은 뒷좌석에 좀 편의 기능이 많아요. 별도로 후방 뒤 전용 에어컨이 따로 있고,
그게 제 3열까지 저게 바람구멍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 있고, 그리고 스피커는 얘는 크렐, 아이오닉은 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추가로 얘도 렉처 시트가 되고, 아 추가로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르고 모션 시트 누르면 전신,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나눠서 안마를 해준다. 안마. 야, 진짜 아저씨 차죠. 아저씨 차 거의 간단히 훑어보고. 아 시끄럽죠. 딱 밖에 소리만 봐도 시끄러운 차, 조용한 차. 지금 시동 켜져 있어요 이 차는.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자 시동 끄고 아 일단 간단하게 후다후다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가격이 비슷한데 너무나 장점, 아 장점보다는 너무나 각자의 개성을 가진 차량이에요. 좀 가정용의 구성원이 좀 있다. 한 두세 명 더 있고 뒷사람이 탄 사람이 많다. 그럼 아직까지는 페리세이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 자주 하고 뭐 세컨카로 뭐 여행용으로 쓰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이오닉은 집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뒷사나 뒷좌석은 이렇게 가끔? 자주? 아니 가끔 타는 정도? 그리고 운전성은 아이오닉이 훨씬 좋아요. 무단 변속기? 아니고 이게 모터로 그냥 감속비만 낮춰서 그냥 조행하는 거라 뭐 미션 변속 충격 뭐 단수가 안 올라가고 차가 비실비실 거리는 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반대로 나가요. 디젤은 이게 모터다 보니까 악셀 반응도 살짝 느리고 8단이지만 8단으로 인해 엄청 부드럽게 해놨어요. 뭐 2000rpm에 계속 바꾸고 한 100km인데 막 6단 7단 들어가 있고 좋은데 기어 변속 안 하는 차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내연기관은 기존 계속 타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러려냐고 타는데 전기차를 타본 이후로는 그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성은 얘가 아이오닉이 훨씬 낫죠. 그래서 공간감, 장거리는 페리세이드, 운전성 편안과 전기 집합이 있다 그러면 아이오닉, 유지비는 아이오닉이 훨씬 저렴합니다. 얘는 미리 돈을 내놓고 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아이오닉은 1년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고 페리세이드는 한 6개월 이상. 그래서 중고차, 저는 이제 중고차를 이렇게 잠깐 한 1-2년 정도만 타고 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필요한 옵션만 딱 들어가는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디젤 3.8은 그러니까 아직 디젤이 죽고 있다고 하지만 3.8이 너무 단점이에요. 고배기량이고 세금도 그렇고. 이 차에는 차라리 플러그인 그러니까 소렌토처럼 하이브리드를 넣었으면 뭘까. 2.0 터보나 뭐 2.0 터보도 좀 산나페에 2.0 터보가 간 걸로 아는데, 아 2.5 터보인가? 2.5 터보 들어갔는데 2.5 터보 들어갔었으면은 그걸 샀었을 거예요 차라리 3.8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배경이 낮으니까. 그리고 3.8이 6기통이에요 또. 근데 저는 뭐 6기통 4기통 그렇게 따지는 않아가지고 뭐 디젤이 죽고 있다는데 솔직히 3.8 가솔린은 SUV에서 물론 출력은 좋겠지만 페리세이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 비해서. 뭐 지금 페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얘기를 있는데 뭐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죠 그건. 그래서 아이오닉, 그리고 페리세이드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지금 제가 어쩌다가 두 대를 갖고 있게 해서 이렇게 리뷰를 찍어봤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달려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 영상을 처음 찍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말을 해봤는데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